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실 예상이 됐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가 지금 20곳이 넘는다고 하네요. 네, 이현아 기자. 네. 네, 맞습니다. 제출 기한을 넘겼는데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총 23곳이 현재까지 감사 보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에서는 넥스트 사이언스, 센트럴 인사이트 두 곳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엔지스 테크놀로지, 루멘스 등 업체인데요. 이들 모두가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3월 말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됐는데요. 현재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죠. 네. 그래서 정기주총 개최 일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야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2월 결산 법인들은 3월 31일까지 주주총회를 열었어야 해서 사실상 지난 3월 24일이 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데드라인이었던 셈인 거죠. 네, 이것을 네. 지키지 못했던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상장 폐지로 이어질 것인가 이건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한 상태로 10일이 지나면 상장 폐지 기준이 됩니다. 네. 이 기준이 되면 우선 매매 거래가 중단이 되고요. 이후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심사에서 거래가 재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지 상장 폐지가 그대로 진행이 될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고서를 안 낸 상장사들은 이 회계법인과 함께 재무제표를 두고 씨름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재무제표 내용에 대해서 회계법인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것이고 네. 이 업체들은 이 재무제표의 잘못된 점들을 좀 소명을 하기 위해 문제점들을 좀 소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돼서 보고서를 미제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감사 의견 비적정이 뜬다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적정에는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순으로 나눠지는데요. 뒤로 갈수록 수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장사는 부적정이나 네. 의견 거절을 받거나 아니면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을 때 이 상장 폐지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코스닥 업체는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 의견을 부정적으로 받고 심사 과정에서 개선 기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기회를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래 정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시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꼭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고서를 못 낸 기업도 많고 냈다 하더라도 비적정 이렇게 또 감사하게 받은 네. 기업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여기 주주분들이나 투자하신 분들 이런 기업도 좀 피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요? 네. 이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부지런한 그런 습관들이 중요한데 네. 역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의견을 들어보니까 감사 기간이 다가올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실적치라든지 대표이사 변경 이슈, 이런 회사의 큰 이슈 같은 거를 습관적으로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성환 리서치아름의 대표, 리서치아름 대표의 의견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영업 적자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피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이사가 자주 이렇게 바뀌는 회사들도 연말 때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뭐 시총 대비 좀 과도하게 자금유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감사 시즌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습관을 좀 많이 기르셔야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감사 시즌에라도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신다면 좀 이런 위험에서 좀 자유로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